김세정은 걸그룹 IOI의 멤버였으며 현재는 한국판 엠마스톤이라 불리며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귀여운 외모와 서글서글한 미소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고 그만큼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라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런 이미지와 달리 그녀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고 힘들었었다고 한다. 1996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를 가 학창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오빠와 함께 자랐는데 12평 정도 되는 이모 집에 온 가족이 세를 들어 살았고 하루에 3,500원씩 지원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하루의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그만큼 집안 사정은 어려웠고 어머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시며 김세정과 오빠를 키우셨다고 한다. 김세정은 이런 어머니를 보며 자신도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고 하며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까지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해져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결국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그녀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준 게 음악이었고 그렇게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세정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뜩이나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가수라는 꿈은 너무도 허황되고 불확실한 꿈이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김세정은 학교 운동장에서 홀로 노래 연습을 했는데 시끄럽다고 근처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감춰왔던 꿈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며 가수를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고 뜻밖에도 어머니는 네 인생이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마 네가 하고 싶은 거래 라고 하시며 왜 이제야 말했냐고 하셨다고 한다. 어머니의 지지도 받게 된 김세정은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당시 그녀가 할 수 있던 건 오디션에 지원하는 거였다. 그렇게 그녀가 첫 번째로 지원한 오디션은 2012년 방영한 K-POP스타 시즌2였는데 6위까지 하며 나름 선방했지만 아쉽게 탈락의 고비를 마시게 된다. 그리고 다음에 2013년 슈퍼스타 K5에 참여했지만 가사를 까먹어 예선에서 광탈했다고 하며 이후에는 소속사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하게 오디션 준비를 했다고 한다. 먼저 들어가고 싶은 소속사를 20군데 정도 선별했고 오디션을 볼 때 어떤 장르든 대처하기 위해 가요, 팝송, 빠른 템포, 느린 템포 등 30곡이 넘게 준비했다고 한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디션 당일날 소속사를 찾아갔는데 주소를 잘못 봐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닌 젤리피쉬라는 소속사로 잘못 갔다고 한다. 하지만 젤리피쉬도 박효신, 성시경, 서인국 등 라인업이 짱짱한 보컬 전문 기획사였고 여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김세정은 3,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젤리피쉬의 연습생이 된다. 젤리피쉬의 연습생이 된 김세정은 2년 3개월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고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101이었다. 개인 PR 영상으로 가창력을 뽐내며 많은 매력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 방영 전부터 큰 인기를 얻었는데 본방 1화부터 역시나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이미 활동 중인 아이돌 같다는 극찬까지 받으며 A등급과 함께 시청자 투표 2위를 차지했고 그녀의 호적수는 1위였던 JYP의 전소미뿐이었다. 최종회까지 시청자 투표에서 2위 밑으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고 중간에 몇 번은 전소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이때부터 김세정은 그녀 특유의 잘 웃고 털털한 아재미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균등하게 많은 팬이 생겼다. 그렇게 결국 최종 순위 2위를 기록하며 프로젝트 걸그룹 IOI로 데뷔하게 된다. 사실 원래 김세정은 프로듀스 101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2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한 만큼 이미 젤리피쉬에서 준비 중이었던 걸그룹의 데뷔조였다고 하는데 프로듀스 101의 제작진과 젤리피쉬에서 설득을 해 나간 거라고 한다. 어찌됐든 IOI로 성공적으로 데뷔했는데 당시 2016년 걸그룹 판도는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여자친구 등 이미 막강한 팬덤을 형성한 걸그룹들이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OI는 1년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 저들과 비슷한 팬덤과 인지도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만약 IOI의 활동이 좀 더 길었다면 3세대 걸그룹의 역사나 구조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한다. IOI는 아이디얼 오브 아이돌의 준말로 가장 이상적인 아이돌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김세정은 팀에서 유현정과 함께 메인 보컬을 맡았고 각종 예능에도 나와 팀을 위해 많은 활약을 했다. 이후 IOI가 해체되고 김세정은 젤리피쉬가 런칭한 걸그룹 구구단으로 활동했지만 사실상 존망해버린 비운의 걸그룹인데 IOI 출신인 김세정과 강민아 그리고 푸즈 최종 22인에 들었던 김나영까지 있어 이 셋의 팬덤 화력은 상당했다. 하지만 젤리피쉬는 IOI 활동 중에 구구단을 데뷔시켰고 뿐만 아니라 IOI 활동의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밝혀져 대중이 좋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구구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앞서 김세정이 어려웠던 가정사에 대해 언급했었다. 이런 그녀의 스토리로 지코는 예능에서 김세정에게 꽃길이라는 곡을 프로듀싱해줬는데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성공한 김세정이 어머니에게 꽃길을 걷게 해드리겠다는 내용이다. 아 갑자기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하지? 아무튼 이 곡으로 쇼 챔피언에서 1위를 했고 데뷔 년도에 그룹으로도 1위, 솔로도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그렇게 김세정은 솔로 가수로 활동하나 했지만 사실 그녀에겐 다른 재능도 있었다. 솔로 활동을 시작한 김세정은 가수보다는 연기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아이돌로 쌓은 인지도가 있어 처음부터 주연을 맡았는데 KBS 드라마 학교 2017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너의 노래를 들려줘에서 메인 주인공을 맡으며 아이돌인데도 좋은 연기력을 보여줬고, 하지만 그에 반해 두 작품 모두 시청률은 바닥이었는데, 그러고 2020년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도하나 역을 맡으며 가수가 아닌 배우 김세정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경이로운 소문은 넷플릭스 월드랭킹 9위를 찍었고 국내에서도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악기 사냥꾼들이 국수집 직원으로 위장해 악기들을 물리치는 히어로물이다. 김세정의 연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작품, 바로 2022년 SBS 드라마 산에 맞선. 주인공 시나리 역을 맡은 김세정은 상대 배우 안유섭과 호흡을 맞췄고, 설인아와 김민규가 서브 주연으로 각각의 케미를 보여줬다. 뻔한 내용의 오피스 로코물이지만 상당히 빠른 전개와 트렌디한 연출로 코믹하게 풀어낸 드라마였고, 김세정은 찰떡같은 연기로 하드캐리하며 한국의 엠마스톤, 로코요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봤었는데, 김세정도 김세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설인아가 존나 이쁘게 나왔다. 그래서 당시 설인아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라이트하게 코믹한 드라마라 안 봤으면 한번 보는 걸 추천한다. 김세정은 키 164cm, 몸무게는 47kg으로 작은 얼굴과 탄탄한 몸매를 지녔다. 특히 IOI 때부터 건강돌로 불릴 정도로 근육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학창시절 때부터 육상부로 활동해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아육대에서 여러가지 신기록을 세웠고, 한피지컬한다는 걸그룹 시스타를 상대로 팔씨름을 해 혼자서 4명을 압도했다. 그래서 힘세정, 인덕원 적토마, 괴력소녀 등등 갖가지 별명이 붙었고, 예능에서 데프콘과 김준영까지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그녀는 많은 괴력을 보여줬고, 진짜 장난이 아니라 찐으로 힘이 센 것 같다. 하지만 김세정은 자신의 이런 부분이 컴플렉스라고 하며, 그래서 일부러 뺐는지 현재는 옛날에 비해 근육들이 많이 빠진 상태다. 귀여운 강아지상의 외모와 행복한 미소로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하는 김세정. 하지만 그러한 모습 뒤에는 어려웠던 사정이 숨겨져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낸 멋진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녀의 노래처럼 꽃길만 걷길 바라며, 가수든 배우든 자신이 원하는 길로 지금보다 훨씬 잘 되길 응원한다.